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리아 쇼핑가제트의 배종환 기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름다운 MC분을 모시고 공감 아나운서 스튜디오에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함께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김한나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물류산업을 분석해보고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쪽으로는요, 물류전문가 인천대학교 동부가 물류대학원 송상화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아,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 물류업계에서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지만 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임팩트 있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동부물류대학원의 송상화 교수입니다. 저는 유통, 물류, SCM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물류 신기술 이런 분야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일단 올해가 시작됐는데 물류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한번. 네, 그 올해 그 물류 트렌드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그럴 줄 알고 저희가 교수님과 네. 미리 올해 핫 키워드를 네.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예, 오, 예, 예, 예. 네, 오, 정말 대단합니다. 네, 하나씩 보면서 네.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죠. 이 제가 알기로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처음으로 언급되고요. 지금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논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 확실히 어떤 건가요? 이 단어만큼 제가 많은 요청을 받은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4차 산업혁명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네. 아, 우리가 이거 대응 안 하면 지금 많은 거 아니냐. 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세요. 네. 4차 산업혁명 내에서도 과연 기존의 산업혁명하고 4차는 뭐가 다른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뒤에 보시면 다섯 가지 키워드들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물류 신기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제는 물류라는 거와 신기술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건 사실입니다. 과연 물류가 신기술 때문에 바뀔 수 있는가? 바뀌지 않는가?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예를 들면 드론으로 배송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죠. 그죠? 네. 저도 그 사실 회의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류 신기술이 분명히 앞으로 우리를 바꿀 거는 맞지만 네. 물류 신기술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네. 그거보다는 각각의 기술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런 거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드론 네. 같은 경우에 DHL이라든지 아마존이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놀라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게 뭔가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중국에서는 드디어 드론으로 뭔가 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드론 그 자체가 물류산업을 다 바꾼다기보다는 네. 필요한 분야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디에 쓸 수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택배 차량에 갈 수 있는 도심지보다는 섬 지역이라든지 아, 그쵸. 사람이 산간 지역 네. 그럼요. 그런 데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드론이라는 기술이 나오게 되면 네. 네. 그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술들이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그걸 네. 찾는 과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관심있게 바라보는 기술들은 자율운행 차량이라든지 또는 드론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은 분명히 새로운 기술이 나왔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디에 쓸지 굉장히 지금 우리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용화를 하고 있고요. 이 비즈니스 모델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수익성을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까지 물류에서 우리가 돈을 번 방식이 뭐냐라고 본다면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전문성이라는 걸 강조해왔어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는 제조업체인데 전문성이라고 본다면은 제조에 있지 물류에 있는 건 아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물류하는 사람들이 물류의 전문성을 가지고 물류기업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즉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그쵸.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맞아요. 지금까지 물류기업들이 돈을 번 방식은 힘든 일을 대신해준다.
이런 서비스업의 마인드가 강조되면서 큰 수익을 올리기는 힘들었어요. 지난 10년 동안의 물류산업의 가장 큰 또 제조업체의 가장 큰 화두는 비용을 어떻게 낮출까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 비용을 낮추는 데 있어서 제조업체들은 네.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낮췄고요. 물류산업은 어떻게 보면 인건비 싸움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최근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면서 이게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예. 궁금한데 계속 말씀을 안 해주세요. 예, 네. 바로 이 페이스북이죠. 네. 페이스북은 과연 돈을 어떻게 벌까? 페이스북은 이런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우리에게 공짜로 주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네.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우리가 이해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네. 기술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네. 그 비즈니스 모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고 네. 수요와 만나는 부분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말이죠. 페이스북은 열심히 이렇게 스트리밍도 하게 해주고 사람들이 네. 와가지고 교류하게 해주지만 돈은 네. 여기서 버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버느냐? 광고에서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근데 직접적인 네. 광고가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있죠. 네. 그럼 모여있는 곳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광고를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예. 더 좋은 건 뭐냐면 바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져요. 그렇죠. 예를 들면 자동차에 관심 있으세요? 아, 좋아합니다. 예, 예. 근데 제가 물어보기 전에 알 수가 없잖아요. 아, 그 빅데이터 얘기하시려고 했어요. 그럼요. 네, 그래 누가 뭘 좋아한다는 걸 아마 안다면 네. 거기에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으니까 아. 페이스북은 맞춤형 광고를 하기 위한 즉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네. 소통하는 과정에서 네. 아, 이런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아.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 거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아, 그렇죠. 저는 네. 지금 네 번째 말씀하신 초연결의 시대. 바로 그것이 네. 비즈니스 모델과 연결된 아, 연결이 돼서 연결의 그러네요. 시대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네. 네.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네. 다 초연결이라는 단어, 연결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아. 기술은 어떻게 보면 부가적인 것이고요. 네. 아마 이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 하면 수요와 공급을 만나게 해주는 방식이 네. 전에 없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네. 근데 요즘 카카오 드라이브를 제가 쓰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냥 버튼만 누르면 기사님이 오세요. 아, 맞아요. 그리고 집에 가면은 돈을 낼 필요가 없죠. 아, 그렇네요. 내리기만 하면 네. 결제가 다 돼버리잖아요. 그렇네요. 맞아요. 네. 네. 다음 키워드는 보니까요. 이 아마존과 알리바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미국에 아마존이 있다면 중국에는 알리바바가 있죠. 이 두 기업을 동시에 이 키워드를 넣은 이유가 있나요? 초연결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이즈예요. 아, 규모. 네. 수요를 탄탄하게 가진 기업들은 초연결의 시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네. 제가 아마존과 알리바바를 들고 나온 이유는 비즈니스가 초연결이 되고 데이터화가 되면 큰 기업이 성공하니 한국에서도 보면은 싸이월드가 잘 안 됐지만 지금 누가 성공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이 다 먹고 있거든요. 아, 네. 지금 한국에 있는 네이버가 국내에서는 앞서가는 기업이지만 글로벌 경쟁에서는 작은 기업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 때 4차 산업혁명을 할 때는 우리의 관심은 국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국내만 가지고는 시장이 작고요. 여기 고고밴을 소개합니다. 고고밴은 편안하고 편리한 운송의 미래입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부를 수 있는 신속한 운송 서비스입니다. 서류, 소포, 가구, 대용량 화물 등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고고밴이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바로 물어보세요. 즉문 즉답! 물류업계에서도 그 공유에 대한 개념이 도입될 수 있을까요? 공유 아시나요? 공유. 공유. 제가 좋아하는 단어. 예, 저희 아들이 좋아합니다. 그 예. 공유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 예, 예. 이게 굉장히 철학적으로 의미 있는 질문을 주셨어요. 예, 예. 물류산업을 얘기할 때 특히 트럭 운송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영세하다, 규모가 작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그 반대의 말은 뭐겠어요? 규모의 큰 기업이 다 먹는다. 반도체. 네, 예, 예. 즉 반도체는 큰 기업이 모든 것을 다 압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트럭 운송은요. 네. 트럭 한 대만 있어도 비즈니스 할 수 있어요. 택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제가 오늘 차 타고 여기 왔는데요. 네. 오는 길에 한 명 태워볼 수 있죠. 아,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자동차를 100만 대를 가지고 있다고 택시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규모의 경제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따라서 물류는 공유 경제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이렇게 분산화되어 있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요. 정확하게 얘기할 때 이걸 우리가 규모의 경제가 없는 산업.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 기본적으로 물류가 공유에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규제라든지 네, 예. 우리의 생활 습관,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사람들의 선호도 이게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10년 뒤에는 여러분들은 다 세상 모든 리소스가 공유되는 걸 볼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와, 네. 대한민국의 그 대표적인 물류 기업 중에서 공유를 가장 잘 활용하는 기업이 어디로 보면 될까요? 예. 예. 우선 기본적으로 공유를 할 때 B2C와 B2B가 있는데요. 네.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네. 택시 산업은 B2C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네. 개인들이 누구라도 택시 서비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공유 잘 되고 있죠. 에어비앤비도 개인들이 그 네. 가정을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B2C라고 불리는 교통, 네, 예. 숙박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물류는 설비를 갖춘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트럭을 아무나 살 수는 네. 없겠죠. 그래서 공유되는 게 많지는 않지만 네, 예. 한 기업을 꼽으라면 마이창고가 되겠죠. 네. 마이창고라는 기업은요. 국내 한국에 있는 창고들을 네, 네. 연결해서 네. 창고를 하나도 가지지 않고 창고 서비스 해주고 있거든요. 네, 예, 예. 그건 뭐겠어요. 결국은 여기저기 남아있는 창고의 스페이스들을 네, 예. 공유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면에서는 현재 가장 대표적인 주제는 마이창고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이 싸이월드를 인수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네. 싸이월드를 페이스북 같이 크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좀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이거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네. 처음에 질문에 네. 어떻게 보면 약간의 답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네.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좀 작다 보니까 네, 예. 아무래도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이 될 수가 없어요. 네. 네. 예를 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10억 명이 쓰는 서비스면요. 이 10억 명이 1원씩만 줘도 10억이에요. 네. 그 10억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국내에서는 5천만 명이 1원씩 개발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규모가 작아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라인. 국내 시장을 벗어나서 서비스를 성공을 한다면 네. 당연히 잘 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카카오도 글로벌 진출 열심히 하려고 한 것처럼 네. 싸이월드도 글로벌 시장에서 먼저 제대로 선점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존재합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네. 그렇다면 나머지 기업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텐센트라는 기업은 위챗이라는 메신저 기업입니다. 중국에. 네, 예. 카카오톡 같은 기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텐센트를 방문했더니 전전에서 텐센트에서 벽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중국 전역의 지도와 네.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대화를 하고 어디에 있고 거대한 네.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마치 중국의 기업 같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놀랍지 않으세요? 한국은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중국에서는 네.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텐센트가 하고 있어요. 즉 모든 데이터들을 긁어모아가지고 플랫폼 해버린 거죠. 네. 플랫폼 기업이 이미 만들어지고 나면 네. 그걸 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마이클 포터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최근에 쓴 논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이클 포터 교수가 플랫폼 기업과 경쟁하는 두 가지 전략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네. 플랫폼 기업과 친구가 되어라. 즉 네. 플랫폼 기업의 친구가 되어서 그 플랫폼 기업에서 돈을 벌어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네. 포터 교수님의. 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그 플랫폼의 외곽에서 자기만의 플랫폼을 만든 다음에 그 시장으로 뛰어들어라라는 거예요. 플랫폼이 대세인 건 맞네요, 그렇죠? 물류든 이런 서비스 물류든 뭐든 유통이든 예, 기본적으로 예. 플랫폼의 위력은 제2의 규모의 경제 시대라고 봅니다. 아. 이거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고요.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무한 경쟁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돼요. 승자 독식 구조로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모양인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아 그렇죠 예예예 예. 이 온라인 플랫폼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예 일반적으로 삼성전자가 매출이 1조에서 10조가 되면요 비용이 9천억에서 9조가 돼요 매출의 성장 속도하고 이 비용의 성장 속도 똑같아요 그런데 네. 페이스북은요 매출 증가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면요 네. 비용은 이렇게 갑니다 왜냐
그냥 컴퓨터 서버 몇 대 더 넣으면 돼요. 재밌는 얘기. 예, 예. 사람들은 플랫폼 기업의 가장 큰 특징, 4차 산업, 우리가 사실 플랫폼만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결국은 매출의 성장 속도보다 이 비용 또 인원 늘어나는 속도가 느려요. 예, 예. 그게 무슨 얘기냐? 1인당 생산성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부는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저항에 직면할 거라고 봅니다. 기본 소득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돈을 벌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죠. 그래서 기본 소득이라서 누구든 네. 소득이 있는 걸 원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독과점에 대한 규제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이 할 일은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바뀐다고 보는 것이 일단은 맞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량적으로 분석한 다음 네. 이것을 즉시 시스템화 해내는 그런 좀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을 필요로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이 그 물류 산업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블록체인이 나오고 플랫폼이 나오게 되면 네. 결국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네. 사실 공무원이 없어진다고 해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하는 일은 민원 업무가 뭐겠어요. 서류 들어오면 도장 찍고 기록하고 네. 도장 찍고 기록하고 이게 거짓이 아니냐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이 모이겠죠. 네. 근데 블록체인이 이렇게 다 돼버리면 네.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10년 뒤에는 바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기죠. 오프라인 신선 신품 업체인 네. 이분은 많이 하시네. 홀푸즈를 인수한 아마존을 견제하기 위해 구글이 소매 업체인 윌마트와 새로운 동맹을 구축했다는 기사를 봤답니다. 네. 우리나라 업체도 이러한 구축을 그런 예가 있나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께서 네. 큰 거 하나 터뜨리셨거든요. 1조 원으로 예, 예.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겠다. 예, 예. 아마도 신세계가 새로운 걸 만들게 될 것 같고요. 아. 그 다음에 롯데그룹을 주목해야 됩니다. 롯데그룹. 왜냐하면 롯데가 이제 풀스케일이 다 됐어요. 택배부터 네. 물류와 창고와 유통, 네. 온라인 다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업들 중에서 오프라인들이 이렇게 치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쿠팡이 최근에 좀 조용하지만 네. 놀랍게도 벤치마크는 계속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이마트의 새로운 비즈니스 그리고 롯데의 새로운 유통물류 그리고 또 쿠팡 그 다음에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모습들 굉장히 즐거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아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는 정말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참여해주시고 시청해주신 독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